2022년 8월 13일 토요일 구원의 방주에 타여 창세기 7장 7절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단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큐티 팡팡 시간이에요. 오늘도 두근두근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나왔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꾹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세 번 읽어볼 텐데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세 번째는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아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부모님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아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노아야, 이제 너와 내 가족을 방주에 태우고 동물들도 짝을 지어 태우도록 해라. 어흥 사자, 엉금엉금 거북이, 꿀꿀 돼지, 꺄악 까마귀, 노아와 가족들도 모두 방주에 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방주에 타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주 슬프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과 말을 하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방주였어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을 피할 수 있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방주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로 탈 수 있어요. 친구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거나 큐티팡팡이 끝난 이후에 말씀풍당 해보아요.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 한 줄 정리를
전도사님 따라 외쳐보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방주에 타여 우리 친구들은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부모님은 뒤에서 아이를 안으며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큐티팡팡 외치며 마칠게요. 큐티팡팡!